안녕하십니까. 백수 남동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오늘은 신선 가수님의 R3 세월아, R3 세월아를 제가 한곡 띄워드리고, 또 신선 가수님의 새로 발표한 곡인데, 내 마음 줄게, 내 마음 줄게를 한번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아, 이 노래도 참 좋습니다. 예, 우리 신선영 가수님은 대표곡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아리시리 쇼라가 이제 타이틀곡이고, 그 다음에 또내 마음 줄게, 또 바람 같은 사랑, 또 100년 먼저, 그리고 이번에 익산으로 미발표곡인데, 익산으로 내가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남동산디 찾아보면 나옵니다. 진짜 노래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그 익산 국가축제에서 메인 가수로 출연해가지고, 익산으로, 익산 국가축제에 주제가 비슷하게 나온 노래인데, 익산으로, 아, 기가 막힙니다. 예, 진짜, 익산이 나온 가수, 신서연 가수님, 올해 대박 예상되는 가수입니다. 예,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서연 가수님의 아리스리 세워라. 아리스리 세워라, 제가 남동산 방송에 올려놔가지고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막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신 분들은 내 공유도 많이 시키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듣고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좀 공유 좀 하고, 좀 전달 좀 해서 우리 신성현 가수님 올해는 대박 칠수 있도록, 국민 가수로 우뚝 설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신성현님의 아리스리 세워라 제가 한번 불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괜히 못 가게 가는 발길 막아 나다오. 아싸! 김서연! 예, 노래 잘 치워. 아리스티리 세워라. 아주 대박 예상되는 곡입니다. 우리 신서연 가수님 참 기가 막히게 노래 잘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신서연, 저, 치면은 나오는, 신서연 가수 치면 나오는데 많은 곡이 수록되어 있고, 예, 요즘 뭐, 바쁘게 사십니다. 공연도 많이 다니시고, 예, 이제는 뭐, 저, 국민 가수로 우뚝 서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우리, 저, 팬님들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공유도 많이 하시고, 또, 예, 우리 유튜브 관객들도 이 신서연 가수님, 예, 이렇게 좀 들어보시고 관심있게 들어보시면 노래 기가 막힙니다. 정말 뭐 좋은 곡이 많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곡이라 아리스리 세워라, 그 다음에 뭐 내 마음 줄게, 바람같은 사람, 백년먼저, 이번에 익산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익산 국가축제에서 메인 가수로 다 출연해가지고 부르실 곡 익산으로 제가 이거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노래 기가 막힙니다. 한번 남동산지 찾아가지고 익산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노래 기가 막히게 참 잘 녹음 잘 되어있습니다. 한번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요번에 뭐냐 내 마음 줄게, 내 마음 줄게 한번 불러보기 따로 불러보겠습니다. 요번에 이건 내가 저 한 두 번 불러봐가지고 저 잘은 못 부르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살짝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조금 찾아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좀 찾아가지고 이어서 제 노래 내 마음 줄게 여러분들께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내 사랑 줄게 그대도 좋아 서로가 행복하잖아. 아낌없이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우리는 영원할 거야. 그대 믿고 내가 있어 행복한 세상 서로가 사랑하는 것 나이가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먼 곳에서 찾지 말아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요. 좋다! 신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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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해주세요. 신서연. 네. 내 마음 줄게 내가 있어요. 아 좋다. 내 사랑 줄게 그대도 좋아 서로가 행복하잖아. 아낌없이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우리는 영원할 거야. 그대 있고 내가 있어 행복한 세상 서로가 사랑하는 것 나이가 중요한가 많이 중요하지 먼 곳에서 찾지 말아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요. 아 좋다 순서요. 내 마음 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야, 진짜 신사인 가수님 노래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러면은 익산으로 요번에 그 익산에 가서 부르실 곡 익산으로 한번 불러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잠깐 찾아가지고 익산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 노래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익산으로. 아 기가 막힙니다 노래. 익산으로. 익산으로 참 기가 막힌 노래 있는데 한번 불러드릴게요.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들으셨죠? 너무 기가 막히죠? 예, 이번 익산 국화축제에서 본무대에서 예, 이제 메인 가수로 출연하셔가지고 부르실 곡입니다. 익산으로. 노래 기가 막히잖아요. 예, 익산이 나온 가수 신서연 가수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예.
예, 우리 신동엽 교수님 노래는 뭐 대박 현상이 뭐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분이니까 저 관심 있게 들어보시고 노래 뭐 좋은 곡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표곡으로 아리스리 세워라, 내 마음 줄게, 바람 같은 사랑, 100년 먼저, 예, 요번에 지금 방금 들려드린 익산으로 익산 국가축제 메인 가수로 다 출연해 주셔서 부르실 곡입니다. 예, 관심 있게 들어주십시오. 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올해 대박 칠수 있도록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많이 사랑하는 가수입니다. 예, 제가 이 신인 가수들을 많이 응원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신인 가수들 응원해가지고 지금 뭐, 뭡니까? 대형 가수로다가, 국민 가수로다가 지금 활동해 주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시고 그랬는데, 뭐, 진짜 뭐, 무명 가수들 노래 잘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 국민 가수들은 뭐, 이제 자리 잡아서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예, 지금 또 신인 가수도 키워줘야 되잖아요. 노래 잘하는 가수 많습니다. 이 신세현 가수님 같은 경우는 참 노래 참 오래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서울로 상경해 계셔가지고 노래를 좋아해서 음악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민요를 출발해서 민요를 하셔가지고 목소리도 참 뭐, 살랑살랑 잘 넘어가잖아요. 민요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 좀 도와주셔서. 예, 올해 대박 칠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뭐, 이제 많이 이제 알려주셔갖고, 공연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 좀, 널리 좀 알리셔서, 올해 대박 칠수 있도록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수 남동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